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더 코마 2 비셔스 시스터스. 비셔스가 뭐야? 잔인한, 잔혹한 맞나? 잔인한 자매들이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호야, 같이 가! 영호야, 제발 일어나. 3주 전, 영호는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호가 자꾸만 꿈에 나와 날 괴롭게 한다. 분명 내 앞에 서 있는데 결국 꿈일 뿐인걸. 세상엔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넌 어디로 가버린 거니? 영호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이걸 꼭 쥐고 있었어. 박수미. 도대체 누구지? 왠지 어디서 본 것만 같아. 더빙이 돼 있네요. 편하네. 내가 뭐 안 해도 돼서 편하구나. 세화 고등학교. 완전 지루했어. 어, 겨우 끝났네. 어? 다현이한테 문자가 왔네. 어, 대박. 미친 개랑 데이트 끝내고 화장실로 잠시 와봐. 완전 중요한 일 있음. 마선생님과의 마선생님과의 보충 수업 데이트라. 정말 기대가 하나도 안 되네. 그건 그렇고 완전히 중요한 일이라고? 시프트를 누르고 상호 자격은 E버튼. 지도는 M. 이해가 안 돼. 미친 애를 왜 그렇게 널 좋아해? 진심 부러운 수준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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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말할 때 어? 해야 돼? 돌고래 공부법이라고 알아? 뇌를 둘로 나눠서 50%는 자고 동시에 다른 한쪽은 공부하는 거지. 어제는 그 비율이 실패했지만 오늘은 다를지도 몰라. 아, 꺼져. 안녕? 오늘 붉은 대보름달이 뜬다. 있지? 한국에서는 1954년대 뜨고 처음으로 뜬다는데? 나가. 본인 방금 해운대에서 햇볕 쬐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내가 쬐는 차에서는 스탠드밖에 없어. 공지사항. 미나야, 요즘도 명길이가 너 쫓아다니냐? 흥, 같이 놀아주지 마 얘. 그런 애들 자세히 보면 엄청 별로다. 태근이 형 빼고. 남자 화장실. 여기 내가 왜 들어가? 안녕. 아, 완전 뻘쭘했네. 성질 한번 급해가지고는. 그래서 맛샘 수업은 어땠어? 다 똑같지. 창호는 졸다가 코까지 골던데. 그때 맛샘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마키한테 뭐라고 하고. 아무튼 중요하다는 게 뭐야? 아, 수업 가는 길에 명기를 만났는데. 아, 제발. 나도 그래. 그냥 그쪽으로는 다니지 말아야지. 아니, 입안에 그 짜증나는 애들도 거기서 계속 만난단 말이야. 짜증나. 일단 그렇다 치고
명길을 만났는데? 만났는데 명길이가 이거 너 전해달래. 명길이의 편지를 받았다. 뭐라고 써있어? 안녕 미남이, 이제 우리 관계도 구애 말인 것 같은데. 관계 이제 소문 그만 타고 우리 솔직해져 보는 게 어떨까? 하나만 선택해. Yes, no. 물론 나는 오직 yes야. 널 아끼는 명길이가. 미치겠다. 어우 진짜 소름이다 야. 초등학생이 쓴 편지도 이러진 않을 텐데. 만말. 하여튼 멍청한 건 변하질 않네. 그래서 이제 어쩌게? 나도 몰라. 그냥 이 편지 구겨서 걔 머리에 다 던져버릴까? 하지만 뭐 솔직히 다른 걸 떠나서 명길이 말도 좀 일리가 있지. 뭔 소리야? 그냥 결정해야지. 지금은 약간 어장같이 느껴진다랄까? 어장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명길이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래. 맨날 걔 싫다고 푸념만 해놓고서 무슨. 좀 애매하게 좀 굴지 말라고. 싫으면 싫다고 해 그냥. 신경 끄세요. 고민?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좋냐 아니냐의 문제잖아. 내가 봐도 네가 관심 받고 싶어서 튕기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 좀 내가 알아서 할게. 에이 예, 어린아시게 해주세요. 아무튼 빨리 결정해. 나도 이제 걔랑 엮이기 싫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얘기해. 이제 송선생님 수업시간이니까. 와씨 뭐가? 교실에 지갑 두고 왔잖아. 종치기 전에 매점 가서 초코바 한 개만 사주면 안 될까? 꼭 갚을게. 이따 거기로 갈게. 알았어 빨리 와. 간식 살 돈이 충분한가요? 가방에서 소지품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간식 살 돈은? 웹툰 같은 느낌도 있죠. 초코바를 사다 줘야 돼. 초코바, 초코방. 엄청하다. 내 경영이 봉인 당하지만 않았어도 보충 수업은 듣지 않았을 텐데.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 네 필기가 제일이잖아. 선생님 어서오세요. 초코바 어디서 팔아? 초코바 3학년 학생 여러분, 세월고교의 전교직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이 비정상적으로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러분의 후배들이 자율학습반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본관용을 왜 자꾸 쫓아와? 준신도 없냐? 아 진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언제야? 난 다른 애들하고 다르니까. 내가 싫댔잖아. 어딜 가나 연애질이구만. 뭐야 저 TV도 나와. 잠깐만 카페테리아. 아 여기구나. 뭐야 성적은 행복순이요. 요. 상비약. 초코바는 어디서 팔아? 여기서 파나? 초코바 1,000원. 오 나 10,000원 있어. 됐어. 쌤 배밍 왜 미친 건지 알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 걸리면 치사율 100%라든지 학생을 진짜 물었다던가 풍겨지는 아우라가 개의 형태였다든가 심지어 교감 선생님이 키우는 원조 미친 개랑 맞짱을 떠서 타이틀을 따냈다는 소문도 있어. 어메이징. 예?
왜? 데베프레소 커피는 본인의 게임 개발자를 위해 개발된 음료래. 매일 밤새는 개발자들을 위해 카페인 함량을 587.29% 늘렸다지. 과연 이걸 마시니 3교시까지는 버틸만 하더라고. 왜? 호신용 메이스 하나 장만했어. 나 하나 몸은 지킬 수 있어야지. 네, 카카시님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이따 봬요. 야야, 명길이 오고 있어. 어, 더빙 나왔어. 뭐? 지금은 걔랑 얘기 못해. 시간 좀 벌어봐. 진심? 어... 숨었어. 오, 야, 명길이 잘생겼다, 야. 어이, 되드러기. 미쳤냐? 그렇게 좀 부르지 마라. 아, 장난이야. 그냥 한번 놀려본 건데. 이 2학년 2반 선배들이 그게 네 별명이라더만. 그딴 말은 왜 들었대? 됐고, 뭔 일이야? 별건 없고 그냥 배팅 연습하러 지나가는 길이야. 근데 미나 못 봤냐? 미나? 아, 몰라. 나 잠깐 봤다가 아니 못 봤어. 그래도 내 편지는 좋지. 미나가 뭐래? 어, 걔가 좀 바빠 보여서 아직 뭐 읽은 것 같지는. 그럼 편지 꼭 읽어보라고 전... 뭐야? 야! 귀 먹었냐, 세우고. 빨랑 튀어와. 미나? 나 지금 시간 없어. 빵 셔틀이로. 안녕, 명기라. 피자빵 사왔어? 나 배고프면 공 못 던지는 거 알아, 알아 몰라. 아, 됐으니까 알아서들 처리하셔. 가자. 미나야, 빨리 가자고. 아이씨. 뭐야. 아, 너 왜 그러냐 진짜. 방금 완전히 짜증났거든. 아니, 갑자기 부르면 어떡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날 끌어들인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걔가 나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너 좀 줏대가 없는 거 알아 몰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좀 똑부러진 사람이 되어보라고. 맨날 나만 바보 만들고. 아, 몰라. 이 얘긴 접자. 이제부터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치. 초코바는? 초코바는 지금 인벤에 들어와 있어요. 학교 매점 좋네요. 그러게. 잠겼어? 우와, 뭐야? 어, 미나야, 수업 시작해야 하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저번에 본 촉지 시험이 걱정돼서요. 아, 그거 다 오늘 채점에서 돌려줄게. 그리고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하자. 요새 영어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이야. 병원에 병문안은 가봤니? 선생님은 너무너무 걱정돼서. 네, 매일 가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 걔가 언제 깰지, 깨기는 할지 아직 모르신대요. 귀엽네. 영어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미나, 이 며칠간 정말 힘들었겠구나. 걔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아시죠?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서요. 학교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미나야, 마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으면 쌤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저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자. 공지사항이 있거든.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이 자식아. 말이 많이 같지 않니? 자, 모두 조용. 이제 영어로 수업하겠어. How are you all doing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doing well today.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어요. 왜 이거는 왜 영어로 안 하는데?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모두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주실 거예요. Hello class, my name is Chance. I'm very excited to meet all of you.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오래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인사를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내일도 이야기를 나눠봐요. 나중에 봐, 찬스 선생. 대망의 쪽지 시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수업 후에 나눠줄 거니까 오늘은 수업 조금 일찍 끝내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거대 저고리 뜬다고 하던데 정말 희귀한 현상이니까 꼭 한번 보도록 해요. 이제 교과서 84페이지를 펴봅시다. 띠로리. 저녁 10시 마지막 수업 끝. 이게 공포다. 저녁 10시에 수업이 끝났대. 아, 비뿔이라니. 송 선생님이 걱정하실 만하네. 일단 집에 가야겠다. 벌써 다 간 건가? 어? 저건 세호잖아.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긴 창고인데 잠겨 있지 않았나?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아, 하리님 감사합니다. 만 원 온 거 맞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신쿵! 100점 만점에 100점. 분명 여기를 들어오는 걸 봤는데. 일하다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세호야. 조세호. 잠깐만요. 이 채팅창을. 채팅창을 여기다 놓을까? 아니면 가운데다 놓을까? 여기 낫죠? 여기서 붉은 대보름 달이 뜨는 게 보이네. 진짜 장관이다. 뭐야 이거? 책과 양초로 제단 같은 걸 만들어놨대.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영호의 목걸이 속에 있던 사진하고 같은 사람이잖아. 뭐가 쓰여있지? 오늘 밤 어둠의 핵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붉은 달이 떠오른다. 대분쇄가 시작되면 암막의 문이 열리고 징후의 자매가 우리 세계를 거닐 것이다. 뭐야, 흑염룡이야? 그때서야 나의 저주받은 영혼이 해방될 것이다. 갑자기 어지러워. 어지러워. 성공했어. 이게 정말 통하다니. 그리고 목걸이까지 가져왔네. 일이 너무 잘 풀리잖아. 인사들은 너무 뻔하다니까. 누가 오는데? 방해하는데. 또 도망쳤군. 잽싸기 짝이 없는 놈. 그럼 이걸 떨어뜨렸군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렐릭은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라이터인데. 여기 이 아이는 누굴까요? 아, 송 선생님, 수업에서 본 적 있어요.
새학과 학생입니다. 이 찬스 아니야? 누가 봐도 찬스인데? 어떻게 코마로 들어온 걸까요? 그건 할 바 아니지. 집중해. 오늘 밤은 대열을 낚아야 하니까. 운이 좋다면 이 아이도 오늘 밤을 넘기고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형배 씨는 어디 있죠? 여기 도착한 뒤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그분은 형배 쪽은 따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멍청이가 더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잡도록 하시고 전 이제 월형을 찾아가보러 가겠습니다. 한 가지 단장님께서 지시한 사항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세계와 이곳은 오늘 밤에만 공명이 맞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실수할 여유도 없죠. 그럼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어서 움직여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몇 시야? 망했다. 나 기절했던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뭐지? 낡은 라이터를 발견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적들은 빛을 보고 미나를 더 쉽게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 명의 이름이 휘갈겨져 있다. 코마에서는 경기심도 네 자신도 잃지 마. 일단 코마에 빠진 거야 지금? 기억의 책에 이름을 적으면 너 스스로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내 이름? 이름은 코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면 미나는 제정신을 잃고 악몽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억의 책을 사용해서 미나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이 구역에서 재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저장이구만. 뭐야 이 낙지는? 낙지 탕탕이는 뭐야? 우왕! 낙지 탕탕이! 오, 뭐야? 밀라비는 같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기묘한 이야기 같다 이거. 나 요즘에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보잖아? 시즌 1 다 봤는데 겁나 재밌더라고요. 낙엽은 불안정한 천장에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생명체에게 떨어지며 부상을 입힙니다. 떨어지는 형상이 부딪히면 체력이 1 깎입니다. 칼날 손에 공격을 받으면 출혈 상태에 빠집니다. 붕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회피는 스페이스바. 잠겼어. 네, 기묘한 이야기 강추해. 꼭 보세요. 킹덤 때문에 결제했는데 킹덤만 보고 또 썩혀놓기가 아깝지 않네. 그래서 예전부터 볼까 말까 했던 기묘한 이야기. 그 기묘한 이야기가 일본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드, 넷플릭스 미드. 은신. 아, 여기서 은신이 된다. 예, 대바대에 나온 거 그거 맞아요. 그때는 몰랐지. 보니까 알겠더라. 뭐 없어 여기는. 지금 시즌 3까지 나왔더라고요. 전 이제 시즌 1 다 봤어요. 어서 오세요. 더 못 들어가. 씨. 장난해. 장난쳐. 어? 뭐야?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 갑자기야. 아니
숨는 게 왜 이렇게 무섭게 숨어? 뭐야,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고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 카페테리아 메이스 호신용 스프레이 오하나 초콜릿 오다수 오투다수야? 붕대 붕대는 하나 있어줘야겠지 그래도? 해독제 중독 상태를 어, 뭐 나왔어? 초콜릿바 세미취암 불갈비 버거 녹차 데베 에스프레소 캐러멜 마키아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 오 일로 안 가 아 이거 회피 회피해야지 회피 잘 봐라 회피 아 뭐야 저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회피 회피나 할 수 있어 컨테이너에 이상한 문양들이 붙어있어 단장님이 보내주신 물자요? 유령 자경 단원들은 임무에 팍팍 쓰십시오 기령배 다 열려있는데 쓸만한 게 남아있으려나? 어? 이런 괜히 붕대 샀네 저장 저장 초콜릿바 아 가방에 공간이 꽉 찼어 이문도 잠겨 샀죠 어쩌면 매점 아주머니가 열쇠를 두고 갔을지도 몰라 확인해보자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찍힌 페이지를 찾으면 공책이 추가됩니다 읽다 수희 아저씨가 매점 아주머니께 쓴 편지다 아줌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주차장 가득히를 경비실에 놓고 갈 테니까 뭐래 뭐라 썼나 정리 다 끝나시면 가져가셔서 퇴근하셔요 하나 더 있으니까 빨리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뭐라 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주차장 카드키가 있으니 교직원 카드키가 있으니 주차장 주차장? 너무 잘하고요 잠깐 나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수의실 내려가야 되네 두 칸 내려가야 되네 어 근데 못 내려가네 여기는 뛰어다니지 말자 무섭다 뛰어다니다가 죽을지도 몰라 어서오세요 여기서 내려가자 한 칸 더 내려가야 돼 오 카드키 카드키 뭐야 안되는겨? 불쌍한 쪽지 어 약간 반교 맞아 그 느낌도 살짝은 나고요
뭐야 누구야? 어떤 자식이? 아 깜짝이야. 아 얘 들어가는 게 더 무서워 너. 소리 났는데? 수의실 수의실 수의... 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 나 잘 있어. 으! 깜짝 놀랬어. 우. 진짜. 진짜랑 진짜 피야. 이게 무슨 소리지? 경찰에 신고해야 돼. 지갑이야. 이름이 형배래. 모르는 사람인데? 주차장 카드 키를 얻었다. 이게 뭐야? 아니, 어, 진짜 신체랑 진짜 피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름이 기염이 형배? 어, 주차장 카드 키다. 주인공이 더 무서워. 행배야. 아, 행배야.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 거죠. 나이스 나이스. 아 의문의 인물들이 따로 일시킨 분들이 형배였던 것 같다. 작동하지 않아. 카드키가 먹통이야. 전기가 안 들어오면 카드키를 못 쓴다. 전기. 또 전기야. 전기, 전기. 예비용 발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야밤에 혼자 지하실에 들어간다니 상상도 하기 싫다. 별거 아니구만. 어? 뭐야? 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발전기를 돌리려면 또 뭐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구나. 되었습니까? 와, 됐다. 야, 딸이 거기 누구세요? 누구니? 어서 나와. 송 선생님? 아, 살았다. 저 혼자 학교에 남겨진 줄 알았어요. 귀염둥아, 뭐 재미있는 걸 찾았나 보지? 아하, 또 다른 불청객이 길을 잃었나 봐. 야 이거 내 더빙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두드란 불청객이 길을 잃었나봐? 네? 그렇다면 그게 환영해주지 않을 수 없지. 그렇지? 여기를 샅샅이 뒤질 거니까 반대편을 뒤지고 있으니 지금 도망쳐야 된다. 스프레이! 주차장, 주차장! 아! 아,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데 나 뭐 한 거야? 했으니까 아까 여기 또 뭐 있나 보고. 그림과 같이 빨리감기를 눌러 컷신 슬라이드나 대화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 누구세요? 누구니? 송 선생님? 귀염둥아. 또 다른 불청객. 네? 네? 그렇다면... 이거 뭐야? 어서 타! 겁나, 겁나 멋있어. 겁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 뻑이한가? 어? 이제 따돌린 것 같아요. 잠시만요. 누구신데 절 구해주신 거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난 저 녀석을 유인할게. 하늘로 승천하고 있다. 야, 오토바이 이렇게 높아. 도대체 누구지? 냉철한 사내. 응, 누구? 누군데 날? 어, 뭐야? 어, 이거 무슨 경찰서인데 차가 이렇게 많아? 어, 새우다. 새우 아니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미나? 미나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길새우네. 조새우가 아니라. 나 지금까지 학교에 갇혀 있었어. 겨우 빠져나왔다고. 빨리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해야 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세하고에 경찰을 보내서 확인해봐야 된다고. 일단 진정해. 너무 흥분했잖아. 숨 좀 돌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세하고에서 살인이 터졌다고. 송선생님이 좀... 나도 미친 소리 같다는 거 아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선생님이 형배라는 분을 죽인 것 같다고. 뭐? 완전 미쳤네. 송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이제 말이 되긴 한다. 무슨 뜻이야? 그리고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비명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이야기했지. 근데 안 믿어주더라. 같이 신고하면 들어줄지도 몰라. 진짜로?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니야. 들어가자. 같이 가보자고. 너부터 들어가. 바로 따라갈게. 새우 말투요? 그건 그냥 제가 그렇게 읽어서. 세호야, 여기 좀 어두... 세호야? 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길세호! 거기 숨어있어, 미나야. 날 믿어. 다 널 위해서야. 당장 여기서 내보내줘! 무슨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정신이 나간 거야. 왜 항상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일까요? 어? 근무하는 분은 계실 텐데 무슨 좀비 영화 속에 들어온 것만 같아. 이상한 덩굴은 학교 바깥까지 뿌리를 내린 모양이다. 응? 지역체험 홍보사진 찍는다고 내가 세화고 대표 반장으로 왔었는데 분명히 날 알아보는 분이 계실 거야. 응? 아무도 없어요? 안내처럼 비어있는 것 같아. 도움을 청할 순 없겠어. 아싸 500원. 경찰서에 와서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보안실에 있는 것 같다. 경찰서에 와서 돈을 가져가. 아 띠띠 가방이 꽉 찼어. 야 어서오세요. 이 구역에 지도가 없어요. 깜짝이야. 니디 생일치 니디 가보이 꽉 찼어. 가방 좀 늘리자. 가방이 저렇게 조그마하니까. 탁자 위에 건물 지도. 오케이. 송릉 경찰서 지도. 보안실은 밑에 있네. 쟤들 중 하나가 타락한 거 부서장님도 아신답니까? 당장 커버 못 치면 우리도 싹 다 잘릴 겁니다. 이리와 순경. 이리와 순경 뭐야. 아니 공포 게임을 만들려면 좀 진짜 좀 제대로 좀. 또 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리고 독가스에서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김민찬 순경. 아래층 보안실 무기고 보안실.
아, 카드키. 보안실을 가야 되는데 카드키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나? 카드키를 어디 가서 얻어야 하나? 아싸병, 내가 다 알고 있었지. 다 잠겼어. 일단 올라가야겠네. 고구마 뿌려? 아싸병. 경찰서 킹왕짱인걸? 유후. 와, 나 이번에는 그냥 눌렀는데 쟤 있었어. 다 싹 다 피해가고요. 싹 다 피해서 가세요. 아싸병. 돈이 없을 때는 경찰서 가야 되겠구만. 불쾌한 냄새가 풍긴다. 아, 이세일님 감사합니다. 16만명 그러 맞다 16만명 됐어요 여러분. 오늘 16만명 됐습니다. 20만을 향해 가자. 심쿵. 아, 고맙습니다. 16만명 축하드려요. 16만명. 저 식물에서 이상한 가스가 나오고 있어. 숨을 참아야겠다. 네, 오늘 독포자는 이따금 폭발해서 독가스를 뿌립니다. 그 주변에선 조심하세요. 미네랄 가스를 흡입하면 중독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체력이 서서히 깎이게 됩니다. 우, 아이 또 베베님 또 감사합니다. 또 아이 만원 원금하십니다. 16만명 100점 만점에 100점. 16만명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끝마겠습니다. 여기는 회의실인 것 같네. 회의실 500원 게이트. 근무 중인 경관들에게 알림. 시장 근처로 순찰을 나갈 시 새로 지급된 테이저를 필참할 것. 현재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므로 테이저 소지 유무에 따라서 순찰 도중 부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음. 자영업자 상인 그리고 주민들이 08시 도깨비 시장 근처에 집결해 데모를 할 예정이다. 다들 들었다시피 시청의 토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릴 것입니다. 시위를 통제해야 하니 저는 조기 출근하도록. 차진환 서장. 아, 쪼꼬미 곰탱이님 또 9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병원님 또 16,000원 후원 16만명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16,000원 후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냉유 16만명 감사. 축하드려요. 20만까지 빠르게 고고싱.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드키 얻었고요. 아, 가방이 다 꽉 차가지고 가방 못 늘리나? 고맙습니다. 보안실. 거기 누구 있어요? 어, 누구 있다. 학생인 것 같은데. 어, 얘 걔 아니에요? 아까 있던 애들 중에 하나? 어느 학교 교복인지 모르겠어. 난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지금 아, 이 제가 말한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난 중독됐어. 어서 나랑 빨리 나가자. 여기서 나가야 돼. 아니야, 난 가만히 있는 게. 당장 도움을 청해야 된다니까. 진정해. 흥분해봤자 다 죽는다고. 그건 싫지. 그럼 잘 들어. 우릴 도우러 올 사람은 없어.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고. 시간 낭비를 해봤자 점점 죽어갈 뿐이야. 특히 난 확실해. 하지만 내 말 잘 들어. 심각한 얘기야.
너도 슬슬 눈치챘겠지만 이것은 네 세상이 아니야. 우린 지금 코마에 들어와 있어. 현실 세계랑 연결된 그림자 세계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잘 들으라니까. 네가 오늘 밤을 살아남고 싶다면 힘을 합쳐야 돼. 날 도와줘. 그럼 우린 함께 나갈 수 있어. 알았어. 뭘 도와주면 될까? 여기 뒤에 도깨비시장 알지? 응, 잘 알지. 우리 엄마가 맨날 장 보러 가는데? 나 대신 거기로 가죠. 잠깐만, 나도 못 나가. 세우고 날 이 건물에 가뒀다고. 경찰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 후문을 열어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간부용 카드키가 필요해. 3층 서장실을 찾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받아. 계속 연락은 해야 하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터지는 폰이야. 여기서 유일하게 터지는 폰. 저 어디 폰이야 저거? 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름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라고 돼 있어? 명찰에 한예 소리라고 써 있는데. 섀도우 텔레콤을 얻었다. 언제 쪽 폰이야? 완전 골동품이네. 좋아, 이제 갈게. 그런데 이름이 뭐야? 그냥 예술이라고 불러. 예술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술이라고? 난 미나야, 박미나. 이제 빨리 가, 시간 없으니까. 섀도우 텔레콤은 코마의 특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걸로 유령 작용단원들과 통화를 할 수 있지요. 유령 작용단원들이 언제나 전화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전화를 받아주었다면 중요한 단서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싸, 500원. 줄라면 1,000원씩 주지. 아, 저장, 저장. 섀도우 텔레콤. 폰 괜찮았니? 재촉해서 미안하지만 내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어쩌다 독 같은 것에 걸리게 된 거야. 네 친구 세호 덕분이지. 세호? 걔는 파리 하나 못 잡는 앤데? 그 아이 보기보다 위험한 아이야. 거리를 두는 게 좋아. 확실히 뭔가 수상하긴 해. 여기 날 가둔 것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 시간이 없어. 어제 서장실에 가서 보안키를 찾아봐. 질문은 걔한테 직접 하고. 근데 나 네 옆에 있는데. 네 옆에서 전화했는데. 어? 예솔아. 솔아 솔아. 보안키는 찾았니? 바보 아니야. 그리고 어? 갑자기야. 3층에 서장실은 3층에. 그러네. 3층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 어? 어디 고양이 소리 났는데?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3층. 천천히 가자. 깜짝스. 선생님. 어? 혹시 저기요. 왜 그러니 미나? 성 선생님 여기서 뭘? 네 몸에 자꾸 그 예쁜 머리를 떼내라고 온 거지. 당장 이리 좋아. 어 뭐야? 닌자스? 카카시스? 괜찮아? 위층이 난리던데. 저기요! 아래층인데요! 아 그 뛰어다니고 그러세요. 시끄러 죽겠네. 죄송합니다. 송선생님이 막 뛰어댕겨갖고요. 이번에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완전히 송선생님이셨다. 이제 뭐예요? 완전히 잠식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영역 밖에선 힘이 약해지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빨리 보안키를 찾아봐. 서둘러.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오. 기다리세요. 기력 다 채우고요. 저기서 들어가네. 으쌰! 아이 뭐야? 뭐 찾았어? 예솔아, 사람 시체를 경찰서장실에서 발견했는데 뭔가 위험해 보여. 형체가 막 흔들리면서 지직거려. 정확히 말하자면 시체는 아니고 속는 경찰서에 존재했던 쉐이드의 자네야. 쉐이드라니? 아주 강력한 영혼인데 오래된 시설에 축적된 소문, 감정, 그리고 특이한 역사 등이 모인 개념 융합체 같은 거야. 네가 발견한 건 징후의 자매의 희생양 중 하나일 뿐이야. 징후의 자매구나. 징후의 자매, 더코마투 징후의 자매. 영혼이라고? 그럼 그 코마라는 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야? 지금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주위에 뭐 없는지 둘러봐. 일지 같은 게 보인다. 외로워 한시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로 했다. 진짜 몸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줘야지. 보안 키를 언급한 내용은 없다. 아무래도 예솔이에게 전화를 다시 해봐야 되나? 진행이 막히시나요? 길을 잃었습니까? 쉐도우 텔레콤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상황에 따라 새로운 목표, 유용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기요. 보안키는 찾았어? 아, 저놈 보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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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키 보세요. 운동 이야기만 잔뜩 써있고 보안키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그렇단 말이지. 보통 것들은 그 사람의 행동 반경 내에 있어. 그 사람이 갈만한 곳을 찾아봐. 그럼 행운을 빌어. 어우.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최근에 겪은 이혼 때문인가. 부사장은 새 차도 사고 몸도 다시 만들려는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와 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더군.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체력 단련실을 가면 되겠구만요. 체력 단련, 체력 단련, 체력 단련실. 숙직실. 체력 단련, 체력 단련, 체력 단련실. 뭔 소리야? 뻥 터져라. 으쯔! 찾았어. 예슬아, 사장님이 보안키를 찾은 것 같다. 좋아, 드디어 후문을 열 수 있겠어. 이제 다시 보안실로 돌아와. 한시가 급하니까 서둘러. 지지배.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아, 운동 좀 할 걸. 아. 가득히신 보이죠? 완벽해. 이것만 먹히겠어. 이제 널 내보내줘야겠어. 내가 여기서 CCTV로 네 동선을 파악해줄게. 지하주차장 근처 후문으로 가면 삑소리가 날 거야. 그러면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도깨비 시장은 왜 가야 되는 거야? 도깨비 시장에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가마저 치킨이라고. 거긴 한방약이라고 있어. 한방치킨이라고 있어. 가서 플라즈 맛 토닉 한 첩을 지어달라고 해. 플라즈만 뭐? 한약 이름 같진 않은데. 문제없어. 그냥 그것만 갖다줘. 돈은 이걸로 내고. 저승 노잣돈을 얻었다. 저승 노잣돈, 노잣돈을 왜 줘? 뭐야, 누가 이걸 돈으로 받아? 정신이 나갔어? 그건 저승 노잣돈이란 거야. 여기서 유일하게 쓰이는 화폐야. 난 믿어. 어, 알았어.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도 아무 말 하지 마.
시장 하면 치킨이죠. 너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 예솔이가 아까 그 유령 자경단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귀신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정확한 건 해봐야 알겠죠. 집에 갈 때 치킨 사가야겠어요. 좋겠다. 장순견, 남자 화장실 1층 남자 화장실에 터진 파이프 고치라고 몇 번을 말했어. 1층 남자 화장실에 배관공 열쇠로 문 잠가놓고 후딱 고쳐놔. 숙직실 이용 금지야. 숙직실도 가야 되고. 어? 응? 숙직실도 가야 되고 1층에 화장실. 1층에 화장실. 여긴데. 숙직실을 먼저 가야 되네. 네, 초록. 으, 깜짝이야. 아이 진짜 이 초록색 표시가 뭔가 힌트 같은 것 같아요. 힌트. 공구 상자가 보인다. 쓸모가 있겠네. 배관공의 열쇠를 얻었다. 사장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 망할 놈의 파이프나 고치라고 하는 거야? 난 순경이지 배관공이 아니라고. 돈 주고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장배관 순경. 나는 순경이지 배관공이 아니라고. 장배관 순경. 오늘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운영 일요일을 기대해야겠어요. 크크. 아 고맙습니다. 일요일도 없어요. 일요일은 우리 저기 레전드 결산의 날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저기 괴담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건물을 흔들었다. 도깨비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4명이 만취해서 경찰서를 방문, 안내처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관을 폭행했다. 아 결산을 기대한다는 뜻이었어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결산 때 만나. 잡아봐라. 아이씨 감사합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뭐야? 아 붕대. 아 붕대가 아니었어? 초코바 먹어야 되나? 화장실 가야 되죠? 깜짝스. 여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붕대는 출혈인데. 아. 화장실. 여기 여기 여기. 벽에 엄청난 큰 구멍이 있네. 대공사를 벌이고 계셨구만. 들어가야겠다. 깜짝.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벽을 파고 나가려는 동작 같은데. 그럼 나가줘야 인지당정. 어? 감방인 것 같아. 그럼 아까 봤던 그 인형이? 형님은 나더러 그냥 사고 좀 쳐서 애들을 여기로 다 모아놓으라고 하셨다. 깜빵 A에 넣어달라고 하면 나머지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셨다. 웬 여자가 와서 꺼내준다나? 다 계획되어 있었다. 이제 내일을 끝냈으니 두둑한 돈가방을 들고 걸어서 나가면 되겠지. 꼴일이 뭐가 있겠어. 수감자 성수산. 어? 지하층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깜빵 A, 아 깜빵 A가 저기구나. 뭔가 오고 있다. 뭔가 어둡고 발톱이 달린 건데. 수감자 노유통. 여기서 내보내줘. 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해. 도와줘. 수감자 노유통. 아니 이런 거를 다 그때그때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는다고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다 꼼꼼하시구만. 성공하는 자의 습관.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메모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창문이 박살나 있잖아. 이것도 그 괴물의 짓인가? 드디어 유치장 입구야.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돼. 어서 오세요. 예솔이가 말했던 지하 주차장 입구구나. 발소리가 여기로 내려오고 있어. 빨리 예솔아, 시간이 없어. 기다려. 어디에 가시나? 이거 널! 너무 무서웠어. 네가 더 무섭다.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이벤트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그래, 이벤트에서도? 이후 게임 내내 당신의 체력이 1을 깎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구나, 스프레이 같은 거.